오케이, 제우.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읽어볼까요? Dear Abby. Dear Abby. 요거 보고 알수 있는 게 뭐죠? 이 글의 종류가 뭐죠? Dear, 선생님이 분명히 Dear Abby. 요거만 보고도, 아, 이게 무슨 글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다. 그래. 그게 문제로도 나오는데요, 뒤에. Dear Abby의 뜻이 뭐예요? 친애는 애비. 그러니까 이 글의 종류가 뭐예요? 모릅니까? 오케이, 설명해줬는데. 그 다음에, 자, 여기 읽어볼까요? 뭐냐?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오케이, 계속해서. but I wasn't Interested. interested at that time.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나는 들었다. 사이월드에 대하여 작년에. 그러나 나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 오케이, 그래서 요거 last ye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러면 언제 너는 사이월드에 대해서 들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언제? 영어로 뭐죠? How는 어떤, 아니면 어떻게고요? 언제가 영어로 뭐죠? 그럼 언제는 모른다 치고,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 뭐? 너는 들었니? 너는 들었니? 싸이월드에 대해서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언제, 너는 들었니? 언제는 지금 까먹었으니까 좀 이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부분 영어로. Did you 그렇지. hear? Did you hear about? Sign. 그렇지. 싸이월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언제 did you hear about 싸이월드? 이러면 언제 들어봤니가 되겠죠. 언제가 영어로 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 계속해서 interested의 뜻은 관심. 관심, 말을 하다 말해. 관심이에요. 관심 있다. 관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시에요? 하다시. 하다 시에요? 그러면 요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네. 관심 있다 아닌 것 같네요. Interested의 뜻은 뭔지? At that time 무슨 뜻이죠? 그때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죠? 10 then으로 바꿔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I wasn't interested then.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 표시했는 것들, 이거 Dear Abby하고 Interested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뭐야? 좀 다시 물어볼게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Dear Abby만 보고 알수 있는 글의 종류가 뭔지 물어봤고요. 언제 너는 싸이월드에 대해서 들었니? 너는 언제 did you hear about 싸이월드인데 언제가 뭔지 기억 못하고 있네요. Interested의 뜻이 관심 있다는 아닐 거네요. 관심 있다라, Interested가 관심 있다면 무슨 시예요? 그러면 내가 관심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I wasn't interested 이렇게 하면 이건 도대체 뭐, 이건 비동사도 썼다가 하다시도 썼다가 막 이러는 겁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Now, Cyworld is my life. 계속?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Then friends visit and the label knows for me.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제 Cyworld는 나의 삶이다. 싸이월드가 나의 삶이란 말은 난 싸이월드 없이 못 산다는 얘기고요. 나는 업데이트한다, 나의 사진들을 매일. 그렇지.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댓글로 남긴다. 나를 위해.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얘기했는데요. 요거 싸이월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싸이월드 is my life at the same. 싸이월드가 나의 삶이다. 이런 뜻이라며, 그치? 그럼 싸이월드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전번에 읽기 연습할 때도 내가 얘기해 줬는데요. 싸이월드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러면서. 오케이. 싸이월드 is my life도 누가다가 있네요. 누가? 싸이월드가 뭐다? 나의 삶이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여기 now의 뜻이 뭐예요? 이제. 그럼 이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 현재니까 여기에 was 말고 is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I update my photos every day에서 my photos란 대답 듣고 싶어. my photos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중에. 그렇죠. 무엇을? 그러면 너는 업데이트하니 매일. 이런 말이 질문이 되겠는데,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그렇죠.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그래서 요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주미 투. 그렇죠. 하다시 두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된. 이번에 된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이란 말을 풀면 내가 나의 사진을 업데이트하면 그러면 이런 뜻이라 했어요. 네. 내가 매일매일 내 사진을 업데이트 한다며. 네. 그러고 나서 then이 왔으면 그러면 이라는 뜻이 어울리고, 그러면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하고 나면 친구들이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자, 여기에 end하고 leave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얘기했죠? 뭐가 생략됐죠? Friends. 그렇죠? Friends죠. Leave notes가 무슨 뜻이에요? 댓글을 남기다. 댓글을 남기다. Visit의 뜻은? 방문하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얘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하다시죠. 그래서 누가다 and 누가다.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댓글을 남긴다. For me의 뜻은? 나를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이거면 누구겠지. 누구를 위해. 근데 나는 for me를 물어봤는데. For me. 대우가 전번에 대우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야. 이거 나를 위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도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요. 나를 위해. 왜? 그렇지. 왜죠, 왜. 왜 남긴다? For me. 나를 위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이 뭐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어. 뭐 매일매일 사진 업데이트하고 친구들이 방문하고 뭐 나를 위해 쪽지 남기는 건 문제될 게 없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될 만한 것들이 나오네요. 오케이.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바꿔볼까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나는 오직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이월드에 대하여. 어제 나는 사용했다. 5시간을 사이월드에서. 나는 하지 않았다. 나의 숙제 그리고 잘 못 잤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스쿠 6가지 질문 중에 뜻이 뭐예요? 심지어 학교에서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죠 심지어 어디에서 심지어 학교에서 그다음에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 그렇죠 양념식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yesterday 6가지 질문 중에 언제인데 이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 뜻이 뭔데 어제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래서 이 속에 뭐 들어가 있어요 과거요 그래서 spent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spent에 did 과거형 did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누가 다 만들 때 과거를 표현해야 되겠죠 on Cyworld의 뜻이 뭐니까 Cyworld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어디죠? 싸이월드만 하면 무엇이지만 싸이월드에서 하면 어디서? 싸이월드에서 5시간을 썼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didn't do my homework and 여기에 뭐가 생략했죠? 마이? Didn't sleep이 무슨 뜻이에요? Didn't sleep well이 무슨 뜻이에요?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빠졌네. 내가.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I. My가 무슨 웬일입니까? I죠. 여기 didn't do의 뜻이 뭐예요? 하지 않았다. 누가 안 했어요? 내가. 내가 안 했고, and 나왔고요. 내가, 여기 보면 똑같은 거 나옵니다. 방문했고 그리고 쪽지 남긴다 누가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죠 누가다 만들어야 되는데 end 때문에 여기 friends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반복된 이 행동 visit 하는 사람과 leave note 하는 사람이 같으니까 생략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didn't do homework 숙제 안 한 사람하고 didn't sleep well 잘 못 잔 사람이 같죠 그러니까 생략했어요 I didn't d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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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didn't sleep well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I can't stop. What should I do? Okay. Please help me. 오케이 okay. 그래서 나는 멈출 수가 없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 그렇죠. 여기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양념시네요. 그 다음에 please help me.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래 다시 물어볼 게 뭐냐? Dear Abby만 보고 이 글의 종류가 뭔지. 됐습니까? 그럼 언제 싸이월드에 대해서 들어봤니? 하고요. 그 다음에 싸이월드가 나의 삶입니다. 라고 했는데 싸이월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서 다시 오시고요. 오케이. 여기다 다시 보겠습니다.